오늘의 지장템은 뭘까요? 상자인가요? 우리 예전에 동구밭 샴푸바 했었잖아요. 맞아요. 동구밭에서 나온 여행용 키트거든요. 괜찮네요. 네. 그래서 이 여행용 키트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여행인데요. 요새 제로웨이스트나 탈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실생활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여가나 레저에도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, 한 여행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80% 정도가 친환경 여행에 호감을 느낀다고 했대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해보고 싶은 친환경 여행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전기차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한 50% 정도 됐고요. 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, 아니면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대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행 중에 전기차를 이용하는 거는 동선에 그 충전소를 꼭 들려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. 필수죠. 그리고 다회용기는 계속 이제 쓸 때마다 이렇게 씻어줘야 되는, 그치.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환경을 지키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요. 또 응답자의 45% 정도는 그 여행에 조금 더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 여행을 선택하겠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제로웨이스트인데요. 그래서 오늘의 지장템은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여행 방법 중에 하나인 제로웨이스트를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. 여기 보시면 고체 형태의 바가 세 가지가 들어있죠. 그래서 페이셜 바디바, 샴푸바, 컨디셔너바. 향이 되게 좋죠. 맞아요. 열어놨는데 여기까지 네. 지금 향기가 엄청 많이 나요. 그래서 그 고체 형태 제품의 장점은 우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.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없는 그렇죠. 거. 그렇죠. 우리 여행 갈 때 휴대용 세면도구 세트나 아니면은 화장품 샘플 같은 걸 챙기기도 하는데,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단점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비닐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없죠, 있는데 그거는.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겉 패키지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재생펄프로 만들어져서 150일 내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원료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. 어쩐지 약간 많이 본 재질인데요. 네. 계란판 같지 않아요? 되게 보들보들하고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제품 딱 받았을 때, 아, 되게 겉포장부터. 세 번째 키워드는 가볍다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을 받고 제일 생각했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예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제품이 세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이게 각각 한 보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량이래요. 꽤 오래 쓰는데요? 그쵸. 근데 무게는 세 개를 합쳐서 패키지까지 합쳐서 한 60g 정도?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무게냐면 계란 하나 정도의 무게라고 되게 가볍네요. 근데 우리 여행 갈 때 생각해보세요. 뭐 샴푸도 챙겨야 되고 또 바르는 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데 그거 샘플 용량 하나가 한 50ml 정도 되더라고요. 그쵸, 그쵸. 근데 이거를 보통 한 3개 이상을 챙기잖아요. 그쵸, 그러면 그쵸. 다 합쳐서 무게가 한 150g이 훨씬 넘어가는데 이거는 60g짜리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고, 우리 여행 갈 때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최대한 무게를 줄이고 짐을 줄여서 가볍게 가는 걸 선호를 하는데, 그쵸, 그쵸. 이 제품은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3개 세트니까 뭐 하나 까먹어도 맞아요. 이거 하나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이거 제품 이렇게 실제 구매 후기를 봤는데 부피가 작아서 좋다. 그렇죠. 종이 소재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게 좀 헐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래 쓰면은 헐거워지거나 좀 물러지거나. 종이 오디픽 인형의 그 어깨 부분 이렇게 네. 접었다 폈다 하면 떨어지듯이.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쓰면 되죠? 그냥 내가 집에 있는 다른 케이스. 그렇죠. 다회용 용기나 아니면은 틴 케이스에다가 담아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단점이라고 하기는 또 힘들 것 같습니다.